자,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3번 상입니다. 자기가 거절. 이것도 항상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상이죠. 86페이지입니다. 보십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유도 보시면 한 번에 계약 끝이 아니고 계약은 계속요. 만약에 30년이다라면 계속 계약은 갱신하면서 계속 임차인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공공사업자가 이제 임차인과의 계약을 계속 갱신할 때마다 계약을 맺습니다. 계약을 계속 맺는데 이 계약을 이 거절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안 되어도 계약을 해지나 해지를 해서 끊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유냐가 쭉 나옵니다. 일단 보시면 첫 번째죠. 거짓 부정입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임차인들이 자산이 좀 많아진다 하면 나가셔야 됩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른 임대에 중복으로 입주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도 당연한 말 됩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5번부터 5번. 5번부터 보시면 5번에 이런 말을 보여줘. 임차권을 임차인의 요 집입니다. 요 집을 본인이 사는 것처럼 하면서 다른 데다가 요것을 양도하거나 또는요 전대를 하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요런 경우가 확인 딱 되어지만 계약을 해지한다. 특히 전대 많이 하고 있죠. 안 됩니다 이거. 그 다음에 또 6거 밑에 보시면 6번입니다. 자, 분양 전환 임대 같은 경우는요, 임대 업무가 딱 끝나면 전환한다라고 통지했습니다. 통지해주면, 이때부터 6개월 시간 정도, 6개월 안에 이제 분양 전환 신청해야 됩니다. 신청해야 되는데, 이 임차인께서 신청을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계약을 해지하고 제3자한테 그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를 할 수 있습니다. 있고요. 다음에 이거 7번 보시면, 7번, 8번이 시험에 잘 뜨는 상이죠. 7번입니다. 임대사업자, 공공사업자한테 아무런 책임이 없어. 책임이 없는데 불구하고 임차인이 입주일부터 3개월 이상 되어도 이분이 입주를 하지 않으신다랍니다. 그러면 이제 계약을 포기하겠다. 계약을 포기하고 이제 계약을 이제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 8번 보시면 임대료입니다. 월 임대료. 월 임대료. 요것을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연속해서 연체를 하면 계약을 해지한다 해서 연속에 딱 붙습니다. 임대료는요. 원리대로. 또 보시면 분납 임대의 분납금입니다. 분납 임대에서의 분납금입니다. 요 분납금은요. 3개월 이상만 연체도 계약을 해지한다 해서 임대료는 3개월 연속에 붙고 분납금은 3개월 그냥 연속에 안 붙는다. 한 말이 딱 보죠. 그냥 연체입니다. 그래서 요 차이 나죠. 임대료는 3개월 연속, 요것은 연속이 없다라는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공문 보시면요. 자, 어쨌든 간에 무주택자들이 임차인이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임차인이 어떤 이유 때문에 주택을 소유했다. 주택을 소유한 상태가 발생이 딱 되어지면은 계약을 해지합니다. 예. 그런데 주택을 소유해도 되는 또 예외가 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단 첫 번째 85를 초과하는 컴평수 임대는요. 임차인의 주택 소유를 묻지 않는다랍니다. 자, 또 두 번째 보시면은요. 부득이한 사유로 중간에 집이 발생이 딱 되었다랍니다. 그럼 요 사유 발생이 딱 되어지면 일정 기간 6개월 주는데요. 그때 요 집을 처분해서 팔아버리면 된다라고 합니다. 또 세 번째입니다. 혼인 등 사유입니다. 로 자기 임차인의 세대원께서 주택을 소유한 경우가 발생이 딱 되었다랍니다. 그러면 주택을 소유한 요 세대원을요, 요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전출 신고를 한다. 전출해서 이분들 세대 분리하면 현재 남아있는 임차인들 계속 그 집에 살 수가 있다란 말도 보입니다. 보이고요. 또 네 번째입니다. 공공임대 같은 경우도 선착순으로 임차인을 모집을 할 때는 임차인이 집이 된다. 그래서 선착순 모집과 80 초과하면 임차인이 집이 된다는 어떤 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딱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그래서 이것들 잘 뜨니까 이 정도의 내용들을 확인을 꼭 해 두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상입니다. 그래서 보십니다. 그 다음에 오른편 보시면 이제 4번 상입니다. 그래서 임대주주인데 공공임대 말입니다. 공공임대는 자, 임차인분들 이와 같이 중간에 양도전대 할 수 없다. 양도전대는 안 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임차인한테 양도전대 안 됩니다. 그런데 양도전대가 또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양도전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어요. 그 경우가 날개편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해서 보세요. 자, 일단 첫 번째 보시면요. 이런 말이 보인다. 10년짜리 이하 임대 보이죠? 이것은 주로 분양 전환하는 목적의
임대가 주로 10년 이하가 됩니다. 이것은 조금만 참으면 자기 집이 됩니다. 예, 되는데요. 근데 요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이제, 첫 번째입니다. 어떤 생업상, 사업상 이후로 다른 행정구역, 다른 시군구로 이사갈 성에 발생이 되었다. 그것도 40km 이상 이사간다. 할 때 확인받고 전면을 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또 있습니다. 두 번째, 해외 이민 간다 할 때 양도하고 갈 수 있습니다. 또, 1년 이상 해외 유학 등에 체류한다 할 때 해당 주택을 전대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합니다. 또 보시면 세 번째입니다. 상속받은 집이 생겼다. 상속으로 인해서 내가 이사 간다 할 때 종전 주택을 처분할 수 있게 하는 기회를 또 부여한다. 10년 이하만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역시 1, 2, 3번에 가나다에 보시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2번입니다. 우리가 공공기관들 지방 이전 사업입니다. 공공기관들. 각종 어떤, 각종 어떤 혁신도시 등으로 막 이전합니다. 이전. 이전하는데, 그 지방에 이전을 한다는 그 사유로 인해서 이전 경력 종사자한테 공공임대의 입주자 자격을 또 부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요 입주자 공공임대 임차인이 딱 되어진 임차할 그 집이 완성이 딱 되어진 것이 2015년도 완성이 딱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전하는 시점이 만약에 2017년도다 합니다. 그러면 요 사이에 집이 비어 있어. 그러니까요 실제 이전이 완료되는 이때까지 먼저 받은 요 임차인 지를요 요 사이에 동안 전대를 하게 해준다랍니다. 대신요 요 전대 계약 기간 요것은 2년을 넘지를 못한다. 난 또 제안 받고요. 이전이 딱 완료가 딱 되어서 이제 요 계약이 끝났다라면 실제 본인 임차인이 여기에 3개월 안에 입주를 할 것을 또 부여한다. 입주의 어떤 업무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이번에 있는 상입니다. 보시고요. 또 3번 보시면, 이런 말을 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때는 모든 임대가 다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 어떤 혼인 등 사유라, 또요, 이혼 등 사유 때문에 임차인 본인이 그 집에서 퇴거해야 될 상황이다. 랍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남아있는 자기들 식구들, 여분들 살 곳이 없어. 그러니까 이분들을 위해서 임차인 지위를 변경해서 임차인 지위를 추구 혼자만 나올 수 있다는 의미가 이게 또 포함되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3번 상도 체크를 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왼쪽에 오시면 5번의 1번과 6번에 보시면은요, 2번과 3번을 또 봐주세요. 자, 이제 공공분양 같은 경우에 투기 활용을 막기 위해서 이때 공공분양주택은요, 분양주택은 일정 기간 동안에 실제 입주해야 될 입주의 업무를 또 부여하고요. 또 입주했으면 이제 그때부터 일정 기간을 거주해야 될 거주의 업무를 부여한다랍니다. 공공분양일 때 그러합니다. 분양주택일 때 그래요. 공공분양. 해서 딱 보시면은요, 이렇습니다. 일단은요, 이 30만 제곱미터 이상 어떤 크기의 공공주택 지구란 전제하여서 이것이 수도권 안에 있다랍니다. 있다. 그리고 또 이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이 50% 해제되어서 결정이 되어진 장소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입주 가능 일부터 실제 90일 안에 입주의 업무가 주어진다. 라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보시면 거기 5번에 1번에 있습니다. 이것도 보고. 그럼 6번 보시면, 자, 실제적인 최대 5년까지 범위 내에서 실제적인 거주해야 될 거주의 업무를 부여합니다. 요 주택 분양 받을 때 싸게 주죠. 주변 시세의 70%까지 미만 되게 싸게, 예, 그렇게 소유권이 왔으면 이제 5년까지 거주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 다음에 이것이 85% 미만이 된다 할 때는요, 3년까지 거주 의무가 있다. 그리고 100% 미만이 딱 되어지면 1년까지 최소한 거주하고 난 다음에 집을 팔 수 있다. 실제 거주해야 될 의무가 주어진다. 그것도 체크를 꼭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해서 보시고요. 자, 또 한 장을 또 넘어가십니다. 다음 부터 갑니다. 자, 8번 상 참 중요하죠. 88페이지에 있습니다. 공공임대에서의 임대 업무기한, 영구 50년, 국민 30년, 행복 30년, 장기전세 20년. 그 다음에 그 외에는요, 임대 조건을 신고할 때 계약기한은 10년 이상 신고하면 10년, 아니면 다 5년이다. 이것도 체크를 꼭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통과하시고요. 제일 밑에 9번 가보십니다. 9번. 그러면 실제적으로 보시면 10년과 5년, 10년과 5년입니다. 10년과 5년. 요두 개란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소유권 분양 전환이 될수 있는 임대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거 말또 기타도 일단 어떤 이유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때입니다. 소유권 분양 전환, 소유권 분양 전환을 해줄 때 우선적 전환 대상자가 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선권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합니다. 첫 번째 보시면, 원칙입니다. 항상 제일 끝에는 말입니다. 대원칙이 뭐냐? 쭉 계속 거주를 계속 해오면서, 계속 주택이 없는 상태로 계속 살고 있는 요 임차인이다. 그것이 나와야 됩니다. 그때 항상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최초로 임차인이 딱될 때, 이때부터 이분이 집이 없는 상태에서, 그때부터 쭉 거주를 계속 해오면서, 집도 없이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되어지면서, 이제 마지막까지 이 거주했던 임차인,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거주를 계속 해온 무주택자 임차인들이 원칙이다. 대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최초는 이제 집이 없었다. 하지만 중간에 어떤 사유로,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이 발생이 딱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경우도 6개월 안에 이 집을 빨리 처분을 해버리고, 마지막까지 분양 전환될 때까지 계속 쭉 거주를 해오면서, 마지막 시점에서는 집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 놓은 요 임차인에서 우선권이 있다. 이건 거주하는 무택 임차인이 나옵니다. 거주 무택 임차인. 그 다음에 합법적으로 중간에 양도 양수가 딱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합법적인 양수 받은 요 임차인 다시입니다. 이분이 양수 받을 때 집이 없는 상태야 양수를 받을 수 있고요. 그때부터는 계속 거주를 해와야 된다. 그러면서 그때 양수 받은 이후로 계속 거주해온 무주택 임차인 다시 이분도 마지막까지 유지했으면 요청권 주겠다는 것이 또 3번에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4번 보시면 우리가 선착순 임차인 모집할 때는요, 선착순 임차인을 모집을 할 때는 요 임차인이 선착순일 때는 임차인이 집이 있어도 있거나 없거나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집이 있는 요 임차인이었으면 이분이 중간 집을 처분을 해버리고 집이 없는 상태를 이렇게 계속 유지를 해왔다라고 할 때는 요 임차인도 거주만 계속 해온자이면 우선권이다. 중간에 집이 있는 것도 일단 임차인이 딱 되었지만 있는 집을 처분해서 계속 살고 쭉 오신 요 임차인도 우선권이 있다란 말입니다. 또 보시고요. 그다음에 또 5번 보시면, 자, 85를 초과하는 임대주택일 때는 그냥 거주하는 임차인이면 된다 해서 이분은요, 집이 있든지 집이 없든지 관계 없습니다. 85 초과하는 임차인은요, 거주만 쭉 해온자이면 항상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이것도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6번 보시면 각종 어떤 법인이 소유했다. 또 기업체가 소유했다. 쭉 나오죠. 이건 뭐 별 문제가 없다. 항상 우선권 주겠다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체크를 꼭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편에 10번 상을 꼭 보십니다. 가정 어린이집이냐 보시면 공공 임대에 보시면 어린애들 보육수요 어떤 보육수요 보육수요가 필요합니다. 보육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요 단지가 쭉 있는데요, 어린이집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확보를 위해서 여기 뭐몇개 동들 가운데서 일부겠죠. 일부 1층 특히 보시면 어린이집 운영을 하게 해줍니다. 예전 요 운영인데 임차인 중에서 하면 좋은데 이런 분이 안 계셔. 그래서 운영을 위해서 운영자한테 이것을 임차인 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한테도 어린이집 운영권을 위해서 주택 일부를 최대 6년까지 범위 안에서 임대를 할 수가 있다랍니다. 요 운영자는요, 이 단지에 거주할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어린이집 운영에서는 6년까지 범위에서 외부인을 불러와서 해당 공간을 임대해서 어린이집 하게 해주겠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었죠. 이것도 체크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11번을 갑니다. 공공임대도 관리가 필요하다. 관리를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이것도 똑같아요. 관리 대상 임대의 비율이 똑같습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해서 보시면 300세대 이상 되는 임대주택이거나
또는요 승강기 갖추고 있는 공공임대거나 또는요 중앙집중 난방 방식의 공공임대 같은 경우는요 업무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또 딱 뜹니다. 다 뜹니다. 또 이것을 위해서요 요 공공주택 사업자나 말입니다. 여기에 딱 걸리면은요 역시 이 경우도 역시 장기 수선 계획을 수립해서 단지 안에서 관리하면서 이에 맞춰서 특별수선 충당금입니다. 특별수선 충당금은 같이 적립해야 될 적립의 업무가 발생합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 공공사업자가 직접 적립을 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예, 요 시기도 똑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이 지난 그 날이 속하는 그 달부터 매달 어떤 특징마다 내용은 똑같아요. 그래서 1년 날, 달, 매달 똑같이 등장합니다. 또 이때입니다. 하는 요율은 또 얼마냐라 합니다. 요율은요. 이것이 50년 연구, 30년 국민 행복, 또 20년 장기전세 같은 경우요. 표준 건축비의 만분의 4를 월 적립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10년과 5년짜리 1대는요. 만분의 1을 적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적립은 꼭 합니다. 해야 돼요. 그런데요. 요 하는 네 번째입니다. 명의. 명의는 보시면 공공주택 사업자가 단독 명의로 따로 관리를 한다랍니다. 하고요. 또 5번 딱 보시면, 근데 요 사용할 때는 똑같이 이것도 시장 군수 구청장과 협의를 한 다음에 사용한다. 이게 딱 되어지고요. 또 6번 딱 보시면, 분양 전환이 되어지면 그 이후에 최초로 구성되어진 입주자 대표회한테 그 이 금액을 인계는 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해서 주어지는 요 상들 또 확인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 정도만 따시면 이제 이것이 바로 공공택에서 나올 상들 다 체크했습니다. 제가 보지 않는 분들은 거의 나오지 않고 나올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아시고 가십니다. 자, 다음 갑니다. 이제 건축법이 딱 나오는데 이건 했으니까 넘어가시고요. 자, 이제 우리 정비법이라는 법입니다. 하위법이 딱 뜨죠. 그래서 페이지 121페이지를 가십니다. 정비법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이란 바로 사업을 위해서 만든 특별법이죠.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들은 우리가 기본서 과정 작년 내용과 거의 똑같아요. 바뀐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 작년에 있던 그 기본서 내용에 좀 상세한 좀 그 설명들을 한번 참고하시고요. 핵심만 딱 보겠습니다. 핵심만 딱 봅니다. 지금 이제 핵심 과정이니까 핵심만 딱 보겠습니다. 상세한 설명은 정비법의 기본 과정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요. 바로 목차편에 보시면 사업의 시행 절차이죠. 절차.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이 부분 절차를 아시고 절차를 흩어놓고 맞추라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사업은 항상 낡은 곳이 나오니까 준비 대비를 해줍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도 보시면요. 정비를 위한 기본 방침, 정비 기본 방침을 세운다랍니다. 딱 세우고요. 여기 방침에 맞춰가지고 도시 차원에서 정비를 위한 기본 계획을 또 세운다. 정비 기본 계획. 정비사업을 위한, 정비사업만을 위한 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을 한다는 게 딱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할 때가 되어지면 기키보다 뛰고 할 때가 되어지면 정비 계획을 입안을 한다는 말 딱 듭니다. 뜨고요. 그 다음에 요 계획 근거에서 확실하게 할 정비사업 장소 정비 구역을 지정을 한다랍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 사업을 누가 하느냐. 사업의 시행자를 또 결정합니다. 이때 가시면 조합들이 하는 사업장은 조합을 이때 가서 설립한다는 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들이 요 구역을 설계합니다. 사업을 하기 위한 상세한 계획에 대해서 정비사업의 시행 계획을 또 작성해서 인가가 딱 되어지면 사업의 착수가 아닙니다. 이제 분담금이 나와요. 이 돈 내겠다라고 신청받는 데서 분양신청 이런 요 과정을 거친 다음에 요 신청이 끝나면 신청한 사람만 가지고 건물을 바꾸는 계획, 건물 바꾸는 데서 관리처분 계획, 건물 교환 계획, 바로 관리처분 계획을 또 수립을 딱 합니다. 해서 요까지 인가가 딱 되어지면 이제 사업의 착수, 헌 건물을 철거를 이때 가서야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해서 공사를 해서 완성이 딱 되어지면 공사 완료 보고에서 준공 인가를 받더라 하고 인가권자가 공사 완료 고시라는 것을 해주면 사업은 일단 끝이 나고요. 그런데 요 완성은 되었지만 건물들 구분 등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구분 등기를 위해서 이 대지를 확정적으로 청량을 한 다음에 토지 분할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요. 구분 등기를 한다. 한 다음에 요 계획 딱 보시면 받을 집들 동호수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집으로 당신 집이 된 것을 발표한 데에서 소유권 이전해 줍니다. 소유권 이전해 준다는 이 사실을요. 먼저 통지를 한 다음에
3 공부의 고시를 하면 4번 완전히 끝이 나고 이 고시가 딱 되어지면 그 다음 날에 해당 그 받을 주택의 소유권이 다 이전이 딱 되어지고요. 그다음에 청산금에 대해서 확정이 되어서 청산금에 대해서도 이제 이때부터 징수와 교부를 이제 시작한다 이렇게 딱 흘러가는 요 절차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깔끔하게 지체 없이 등기 촉탁을 해서 마무리를 해준다. 그래서 사별 절차가 또 중요하니까 요 흐름을 꼭 알아두십시오. 섞어놓고 맞추라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정비 기본 방침, 정비 기본 계획, 정비 계획, 정비구역 지정, 사별 시행자 어떤 지정, 또 조합의 설립, 그다음에 사업 시행 계획서의 인가고시, 그다음에 분양 신청, 그다음에 철거 직전에 관리처 분기를 세워서 인가가 되어지면 사별 착수 철거할 수 있고 완성이 딱 되어지면 준공 인가 받고 공사 완료 고시가 다 되어지면 소유권 이전해준다라는 이 사실을 통지하고 고시한다. 이 소유권 이전까지 고시가 공사 완료 고시가 아니고 소유권 이전 고시라는 것을 해야 그 다음날 되어지면 소유권 이전이 딱 되어지고 청산금이 확정되어서 징수와 교부가 이루어진다. 이 흐름을 꼭 타십시오. 그래서 이건 시험에 자주 나온 상입니다. 해서 보시고 이제 넘어갑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갈게요. 122페이지입니다. 자, 첫 번째 칸 박스 보이죠? 정비사업이니까 이 정비사업의 종류 구분이 또 상당히 중요하고 지문에 아주 잘 뜹니다. 상세한 설명은 기본 때 보시고요. 이 사업에 징표가 있다랍니다. 사업을 크게 보시면 세 가지 사업이 딱 나오죠. 첫 번째 보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 두 번째 보니까 재개발사업이 또 뜹니다. 세 번째는요, 재건축 사업이 딱 뜨죠. 징표들이 있습니다. 징표. 개선 사업은 보시면, 일단 도시 저소득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한다는 말 딱 뜹니다. 또요, 그쪽일 때 각종 도로 상수도수 중에 각종 어떤 경비 기반 시설 역시 극히 차가 붙는 아주 열악한 상태가 보인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 보시면, 노후분양 구분이 아주 꽉 차있다 해서 과도하게 밀집이 되어진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바로 사업이다. 그리고요, 또 있습니다. 보시면, 뭐, 이렇게 붙어서 쭉 이렇게 나옵니다. 나와요. 그 다음에 보시면,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이 밀집이 되어져 있는 장소에서 보시면, 시설은 확충해주되 주택은 스스로 개량 정비 보정케 한다. 이런 증표였다. 단독 다세대면서 스스로 이만 때문에 다교도 개선 사업 중에 한 가지 이렇게 하셨네요. 그래서 저소득 극히 과도 단독 다세대, 그 다음에 스스로 이만 때문에 다 주관 개선, 주관경 개선 사업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재개발 사업은 또 무엇이냐면 이 사업은요, 보시면 첫 번째 주택 중심 지역에서는요,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는 아니고 상당히 열악하다. 이런 표현 딱 씁니다. 열악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노후분양 구분이 과도건 아니고 밀집이 되어 있다. 노후분양 구분이 아주 많이 밀집이 되어 있다라는 게 포함됐죠. 또 이 사업은요, 주택지역뿐 아니고 상가 또 공장에서 해요. 그래서 두 번째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서 옛날 상가, 옛날 공장을 철거해서 다시 신상가 짓는 사업도 할 수 있다. 해서 상업지역, 공업지역 딱 들어보면 이것도 재개발 사업의 두 번째 겁니다. 이렇게 또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재건축 사업은요, 기반시설은 지금도 아주 잘 갖춰져 있다. 양화다, 서울 강남 같은데. 그런데 보시면 노후분양 건물 중에서 공동주택, 노후분양 되어진 공동주택, 옛날 아파트 단지 곳이 밀집이 되어진 장소에서 한다. 이렇게 따라갑니다. 그래서 양호가 뜨면서요, 공동주택이 뜨면 재건축이다. 이렇게 또 체크를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 참 중요합니다. 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죠. 우리 토지 등 소유자에 포함이 되어야, 여기에 딱 포함이 딱 되어야 앞으로 아파트 등을 받을 수 있는 지위가 주어집니다. 누구냐 합니다. 정비사업은요, 땅 교환 사업이 아니죠. 낡은 건물을 새 건물로 건물 바꾸는 사업이죠. 건물 바꾸는 사업이니까 이 사업은 건물에 관한 어떤 소유권이 있다면 다 포함돼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이 구역 안에서 말합니다. 건축물 교환 사업이니까 건물을 소유하신 분들 여기에 포함이 되어서 입주권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는 아직 건물은 없지만 토지만 소유했다. 토지만 소유해도 그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을 할 수 있으니까 역시 같이 준해서 인정을 해줍니다. 자, 또 타인의 토지 위에서 건물 건축해서 소유할 권리가 있죠. 바로 지상권자도 여기에 포함이 딱 되어진다. 라고 합니다. 셋 중에 하나 걸리면 다 포함이 딱 됩니다. 그런데 재건축 사업은 아파트 단지에서 합니다. 단지에서는 말입니다. 여기 동호수하고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한 지분권 같이 붙어 있어야 딱 됩니다. 그래서 요 재건축할 때는 요 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이렇게 소유하고 있는 분들, 건물 소유자는 또 동시에 보시면
부속 토지 지분, 이 부속 토지도 같이 소유하고 있는 자들만이 여기에 포함이 딱 되어진다. 만약에요, 이 구역 내에서 이것이 분리가 딱 되어진 자가 있다라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없고 청산당한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도 청구해서 청산을 하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들이 또 밑에 입원했습니다. 보시고요. 또 3번 보시면, 이 사업할 때 노후 불량금이 많이 있어야, 노후하고 불량된 건물이 많이 있어야 이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이 노후 불량금을 판단을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뜹니다. 연식은 묻지 않고, 이제 보시면, 지금 붕괴 등 우려 있는 상태다. 바로 철거부터 필요하겠죠. 랍니다. 연식 필요 없어요. 연식이다, 연식이 딱 나올 때는요, 이겁니다. 준공되어진 날부터 40년까지 요 건물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거나 관리하는 비용, 요것을 산정할 수 있는데, 이 비용하고요, 지금 당장 요 건물을 철거해서 더 크게 신축하는 비용이 나온다. 요 비용들을 다 비교를 해보니까 철거 신축 비용이 훨씬 더 작게 들고 이게 많이 든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요 작게 드는 신축하는 게 훨씬 더 효용 가치가 클 수 있다. 이럴 때 이런 건물이 많이 있을 때 보시면 이게 바로 노후불량금을 볼 수 있다 해서요, 무슨 비용자가 나오고 효용자가 딱 나온다 하면 준공 40년만 딱 나와야 됩니다. 또 세 번째입니다. 이런 식의 효용 비용이 안 뜬다 할지라도 사업하겠다라면요, 준공되어진 날부터 최소한 20에서 30년 요 기간 안에서 해당 시도 조례에서 결정해주는 요 기간이 경과되면 할 수 있다랍니다. 그래서 비용형이 안 뜨면 중공부터 20, 30년 이 말 딱 두고 뭐 바뀌면 안 됩니다. 그 말 또 밑에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상까지 보십니다. 보시고 또 다음 장을 가보면 다음 장 오른편을 가볼게요. 자, 증명사업의 절차가 좀 나옵니다. 절차가 좀 나오네요. 볼게요. 절차로도 살짝 콩 이제 시험에 질문에 나올 수가 있으니까 봅니다. 이렇게 합니다. 보시면 이 사업은요, 일단 기본 방침을 세웁니다. 이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방침을 딱 세운다. 10년 단위로 어떤 계획을 딱 세웁니다. 10년마다 딱 계획을 딱 세우고, 세운 계획을 또 5년마다 재정비 검토를 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하고요, 정비 기본 계획도 정비만을 위해서 장기 발전 계획인데, 특별시장 건물 많이 있을, 또 광역시장 또 건물이 많이 시에서 세운다. 이것도 10년 단위고 5년마다 세운다. 똑같은 내용이 또 등장을 딱 합니다. 그런데 요 시 가운데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꼭 세웁니다. 꼭 세우는데 이것이 아닌 기타 규모 작은 뭐 30만 20만 등 규모 작은 시가 있습니다. 요런 시일 때는요, 도지사가 수립하라 하고 도지사가 수립의 업무를 부여할 때만 수립을 한다랍니다. 그리고 대도시시장을 포함해서 모든 시장이 전부 다 이 경우는 도지사한테, 아니 미안합니다. 요 경우 이건 리먼이고, 요 대도시 아닌 시장일 때만 보시면 도지사한테 승인받는다 해서, 리모델링 기본기를 세울 때는요, 전체가 다 요 승인받지만, 요 정비 기본계획은요, 대도시가 아닌 시장만 승인받더라도 또 차이점이 또 등장을 합니다. 하고요, 요 기본계획을 보시면, 요 계획 속에 보시면, 이 정비 필요한 장소 예정구역이 나와 있고, 언제쯤 한다는 추진 시기도 나와 있다, 특징이 있다랍니다. 있지만요, 해줄 업무는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첫 번째 보시면, 이번에 있습니다. 자, 또 이번에 3번 보시면, 그런데 이것이 실제 도래했다랍니다. 도래했다. 해도 해줄 의무는 없지만 하고자 할 때는 바로 요거죠. 도래했을 때 하고자 할 때입니다. 하고자 할 때는 다시 정비 계획을 위반을 한다랍니다. 그래서 진짜 해줄 의무는 없지만 하고자 할 때는 다시 기간을 또 세웁니다. 그래서 도래할 때 하고자 해줄 때에 보시면 정비 계획을 세운다. 요 경우는요, 자 보시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위반을 할 수 있다 합니다. 위반합니다. 위반을 딱 했다가 또 요 구역까지 결정을 딱 하는데요, 특별시 광역시장이 위반해서 직접 구역까지 지정을 하게 되어져 있다. 이게 또 딱 듭니다. 그런데 그 위에도 보시면 시장 군수 등일 때도 위반 탈도할 수 있고 구역 지정까지 같이 동시에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또 서울특별시나 인천시 등 밑에 보시면 뭐겠습니까? 각종 어떤 구청장이나 강화도 군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청장 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등은요, 광역시 안에 있는 옹진군 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요, 요들도 위반할 수 있지만 구역 지정은 이렇게 바로 못합니다. 못하고 전부 다 특별시 광역시한테 다 구역 지정을 신청해서 구역 지정을 받아온다.
단 요 자체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이 바로 3번의 1번과 이제 2번과 또 보시면 있습니다. 있고요. 또 3번 보시면 그러니까 긴급하다. 긴급할 때는 보시면요. 기본계획, 원칙이죠. 원칙은 정비 기본계획에 있는 요 예정 장소 안에다만 정한다. 그것이 원칙인데, 기본계획이 없다 할지라도 긴급할 때는요, 기본계획 없어도 장소에 정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라는 말이 보시면 거기 이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이반 제한. 자, 도래를 해도 실제 입안해 줄 업무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없으니까, 없지만 해당 그 지역 주민들은요, 아주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투기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됩니다. 돼요. 그런데 안 해준다. 그러면요, 요 주민들이 나서가지고, 입안해달라고 입안권자들한테 입안해달라고 이번에 지정에 제안을 할 수가 있다라 합니다. 제안을 주세요. 근데 제안을 한다 해도 입안해 줄 업무가 없어. 다만 제안이 있으면 제안된 날부터 일정 시간입니다. 60일 원칙인데 한 차례 30일 연장해서 최대 90일까지입니다. 요 기간 안에 60일, 30일 안에 입안에 반응한다 안 한다라고 여부입니다. 여부에 대해서만 알려주면 되지 입안해 줄 업무는 또 없다라고 합니다. 자, 그 내용이 보시면 그 밑에 보시면 4번 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꼭 알아두십시오. 자, 보시고 또 다음 장을 또 넘어갑니다. 자, 다음 장 보시면 이제 그 다음 장에서는 구역의 해제라는 표현이 있죠. 6번에 이것도 한번 나온 적이 있지만 지금은 통과를 하겠습니다. 자, 그 밑에 사업의 시행 방법, 이게 또 10에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습니다. 순서가 되었으니까 이건 좀 중요하니까 우리가 10번을 딱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만 쉬겠습니다.